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장 쪽갈비를 만들어 봤어요. 쪽갈비 1kg에 된장 1스푼, 월계수잎 선어장하고 통후추를 넣고 삶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넣을 양념을 미리 만들어 놓을게요. 간장하고요, 설탕, 올리고당, 매실, 맛술, 마늘, 참기름 이렇게 모두 섞어서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쪽갈비는 저도 좋아하지만 식구들이 좋아해서 자주 해먹는 음식 중에 하나랍니다. 쪽갈비로 여러가지 다른 음식을 응용해서 또 만들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술안주로도 아주 좋아요. 예, 그리고 다 삶아진 쪽갈비는 찬물에 깨끗하게 씻어서 예, 불에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미리 양념 만들어 놓은 걸 부어주시고 물은 한 700ml 넣어줬어요. 뚜껑을 닫아서 4-50분간 끓여주시면 돼요. 중간에 한번 저어주시면 좋고요. 양념이 많이 쫄았네요. 네, 이렇게 졸이듯이 끓여주시면 돼요. 네,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위에 통깨를 뿌려주시고요. 예쁜 접시에 담아내면 완성이랍니다.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Yeah. 다음 요리는 술안주로 제격인 쪽파 오징어랍니다. 데친 오징어와 데친 쪽파. 오징어에 데친 쪽파를 가운데 돌돌 말아주시면 끝이랍니다. 그래서 초장에 찍어드시면 돼요. 오징어는 동글동글한 모양 그대로 쓸어주셔야지 예뻐요. 집들이 할 때도 이렇게 해서 예쁘게 내놓으시면 인기 만점이에요. 맛있고요. 술 좋아하시는 아빠들이 좋아하겠죠?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